협의를 하기 위해서 왔어요. 집행하기 위해서. 집행하기 위해서 왔습니다. 그러니까 유족 측이 입장을 전달하면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이나 모레 25일까지도 그 입장이 유효한 거예요? 시도하지 않겠다는?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? 내일하고 모레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가 없습니다. 오늘 철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. 돈 말고 특검하라! 돈 말고 특검하라! 돈 말고 특검하라! 우리 다 물대포 앞에 섰어요! 물대포에 희생되더라도 희생되더라도 이 땅에 민주주의가 다시 확립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힘들게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. 이제 내일입니다. 또 모르죠. 내일 이후로는 또 어떻게 나올지. 우리가 한두 번 속습니까? 지금 온다고 해도 하나 무섭지 않습니다. 26일 이후 다시금 부검영장을 청구를 하고 또 법원에서 부검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그게 된다라면은 저희들은 또다시 어느 세상입니까? 이 지구상에서 죽은 시신을 탈취하는 나라는 없습니다. 죄인들을 처벌하라! 죄인들을